군관공무 첨다 플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와 사운드를 갖춘 팬더의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에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과 매칭 헤드스타 커스텀 색상이 더해진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가 네. 출시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사운드와 뛰어난 설계로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은 새로운 어그먼티드 D넥 프로파일이 적용되었으며 울트라 시리즈 특유의 롤드 엣지 지판 가공과 새틴 핀시가 적용되어 놀라운 감촉을 선사합니다. 네. 10인치와 14인치 복합 공률이 적용된 지판에 22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미디엄 전부 프렛이 적용되어 물 흐르듯 편안하고 정확한 연주가 가능하며 넥힐이 바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차 얇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지판의 높은 음역대를 연주하기가 수월합니다. 네. 여기에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픽업과 뛰어난 일렉트로닉스 설계가 더해져 험 노이즈 없는 팬더 고유의 클래식 톤부터 현대적인 픽업 조합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내어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모델과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럭스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은촉씨 연주를 통해 각 모델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이 이름 모델명처럼 럭셔리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뭐랄까 이 매칭 헤드도 멋있긴 하지만 이 풍겨져 나오는 외관 자체가 굉장히 이 럭셔리하네요. 럭셔리하면서 럭셔리하죠. 네. 럭셔리하면서 럭셔리하고 고급지면서 고급진 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엄밀하게 뼈대는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대의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를 연주를 해보셨습니다. 한 대는 울트라 럭스, 한 대는 울트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기타 리뷰에서도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기타 비슷하면서 굉장히 다릅니다. 되게 다르고 그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그 굳이 이제 프로페셔널까지 꺼내 오더라도 이 세 개의 기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일단 그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럭스 같은 경우는 소리가 굉장히 그 미들레인지가 강하고 그리고 그 마른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믿을 때가 이제 단단하다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는 힘도 좋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기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드라이 소스가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어줍지 않게 연주를 했을 때 이제 자신의 플레이의 실수를 굉장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타이고 울트라는 여러분들 이미 뭐 리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리 자체가 굉장히 청아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게인 같은 경우도 울트라가 훨씬 더 좀 적게 먹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뭐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럭스가 좀 그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울트라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을 하는 이제 딱 기준점이 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평소에 그런 재단 짜듯이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연주를 좋아하고 그리고 뭐 레코딩 상황에서 좀 더 드라이 소스가 훨씬 더 좀 잘 들리면 좋겠다 그리고 미들레인지가 단단했으면 좋겠다 하면 럭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좀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면 울트라 쪽을 굳이 둘 중에서 비교를 하신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연주감. 둘 다 너무 훌륭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울트라랑 울트라를 쳐보신 분도 아실겠지만 그리고 지금 팬더에서 나오고 있는 뭐 프로페셔널 라인이라든가 지금 이 모던 기타 라인에 있는 팬더 기타들은 모두 다 치기 편리합니다. 되게 편리하다는 게 아니라 치기 편합니다. 그 우리가 팬더 빈티지 모델에서 가지고 있던 그 뭐 이렇게 넥이 뭐 V넥이가 나왔던가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빠따 넥이라든가 이런 개념 없고 그냥 정말 모던 기타에 딱 맞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팬더에서 나오는 이 그 이 연주감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에 나오는 웬만한 하이엔드 기타들, 범용 기타들에서 커스텀 기타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쉐입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주감은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대의 멋진 기타를 다뤄봤고요. 저희가 이전에 이런 비교를 많이 했었죠. 저희 시대 때 이제 팬더는 스타트캐스터가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랑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디럭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성향이 좀 다른 기타긴 하지만 이 울트라 시리즈를 저희가 디럭스랑 많이 비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메리칸 디럭스랑 아메리칸 디럭스 모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조금 느껴졌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매장 방문하셔서 이 럭스 모델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연주해보시고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